마시며 자랑 낮추고 나 우호 저렇게 해주시면 아주 저희 다른 동무들이 더 열심히 더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입니다. 네, 우리 소명 대표를 알고 계신다는 분단의 이 장벽을 허물고 63년 동안 떨어진 이런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합 문화를 창출해가는 예술단체랍니다. 이번 순서에는 아주 유명한 동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SBS, 강호동의 사기쇼, MBC, 그리고 많은 텔레비전에서 우리 장윤정 씨가 나오면 요 동물과 딱 나옵니다. 첫사랑 소혜금 연주자, 북한의 국보로 정해져 있는 악기, 대한민국의 한 대밖에 없는 악기 소유자, 우리 박성진 동물을 소개합니다. 네, 이 해금은 바로 사람의 소리에 가장 가깝게 내는 그런 바이올린과 해금의 중간 소리를 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애잔하고 또 애로는 또 얼마나 신명나게 여러분들이 가슴을 흔들지 계속해서 소해금 독주로 들으시겠습니다.